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중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차는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평소 여성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그녀들이 좋아하는 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석양이 물든 도로 위를 달리는 낭만. 그리고 인생 구석구석 최고의 순간을 함께 해주는 자동차가 아닐까요? 귀엽고 깜찍하고 때로는 앙증맞은 그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자, 이런 저를 닮은 차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피아트 500입니다. 자, 한동안 한국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반가운 얼굴이기도 한데요. 자, 피아트 500, 이탈리아어로 친케첸토라고 합니다. 자, 길거리에 지나다니기만 해도 참 멋있고요. 또 그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지는 차, 피아트 500,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탈리아에서 찾아온 신차, 피아트 500, 이름하여 친케첸토.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소형차로 앙증맞은 디자인이 특징.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다. 사진보다 실제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신차 분석을 위해 카톡 취업 평가단이 모두 나섰습니다. 디자인과 편의장치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깐깐하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자, 이제 소비자의 시각으로 신차 둘러보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뭐가 하나 박스가 있었어요. 네, 수납 공간이다.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 차례. 카톡쇼 MC인 제가 직접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가속 시간은 동력 성능을 알아보는 척도가 되죠. 우리가 직접 측정한 이 차의 가속 시간은 12.8초로 일반 소형차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기 테스트. 시내 주행 50km, 고속도로 주행 50km를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휘발유 1L당 시내 주행 11km, 고속도로 주행 15.8km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소음 측정. 결과는 일반 소형차 소음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적재량을 체크해봤는데요. 작은 여행용 가방 두 개가 들어가는 정도로 좀 적었습니다. 평가단의 테스트를 종합한 결과 이 차는 디자인이 톡톡 튀고 귀엽지만 나머지 부분은 평범한 소형차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스포카를 타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 뭐 이탈리아 이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피아트 500을 그 디자인한 사람. 네. 디자인은 이제 피아트 그룹 내에 뭐 첸트로 스틸레라는 그 피아트 그룹이 자랑하는 또 이름이 또 어려워. 네, 첸트로 스틸레. 네. 네. 이탈리아어가 나오면 뭔가 멋있어 보이지. 네. 그 그룹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도나토? 도나토. 네, 이름이 도나토 이탈리아식. 아무튼 그런데 그 작업을 그 감독한 사람이 라포 엘칸이라는 피아트 그룹의 상세예요. 그 피아트 그룹은 지아니 아넬리 이태리 이름이. 아, 좀 고만 좀 하시죠. 메뉴 같아, 이게 메뉴판 같아, 지금 뭐. 그 지아니 아넬리라는 사람, 그 창립자의 이제 손자거든요. 근데 그 창업자도 패션 피플로 되게 유명했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 손자도 지금 피아트 그 후계자라는 것보다 패션 피플로 훨씬 더 유명할 정도로 감각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 디자인은. 스타일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제 그 마우스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마우스 아니 마우스 이거. 이거 마우스. 제가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 쓰는 마우스가 이. 그죠?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이 차 모양이에요. 미니카로 네. 만든 마우스. 그러니까 아, 예, 이 피아트 500이 마우스로 제일 먼저 파생 상품이 나왔을 것 같아. 네. 은근히 예리하시네요. 네. 지금 다 좋고 뭐 디자인 좋고 뭐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적인 면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게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이거 누가 사겠어요? 기본용이 다행스럽게도 가격이 3천만 원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3천만 원이지 그게. 2,690만 원과 2,690만 원. 아니 그게 아니 그러면 보통 2,69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차가 국내 중형차 풀옵션 그 여러 가지 장비가 가득 들어간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차를 사느냐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사실 이 차가 보니까 경차보다 5cm가 짧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아담하고 사실 친케첸토는 예전의 국민차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가격이 아주 싼 차 중에 하나고 이탈리아에서 팔리고 있는 차 중에 이탈리아 제 자동차 중에 가장 싼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가격이 좀 높아져서 약간 그 위에 그 윗등급에 있는 미니나 비트라고 거의 비슷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이탈리아에서 그렇듯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맞췄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그럼 생각은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못하나요? 깎아주세요. 제가 얘기한다고 뭐 적정선이 있으니까 그럼...